반가워요. 오늘 배울 말씀은 어린이 주일 예수님처럼 자라가요예요. 말씀 속으로 슝 들어가 볼까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요셉, 사랑스러운 우리 아기 예수를 좀 보세요. 그러게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아들이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다니. 이렇게 감사한 날 울긴 왜 울어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이 시간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의 몸속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잘하는구나 예수. 그래, 그렇게 조심히 잡고 중심에 쾅쾅 하는 거란다. 아버지, 이렇게요? 그렇지, 그렇지. 잘했다. 우와, 잘 됐다. 일이 쉽진 않지만 점점 만들어져가는 걸 보면 신이 나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서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고 키가 자라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쑥쑥 자라가셨어요. 예수님이 12살이 되던 해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되었어요.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은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어린 나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도 잘 알고 있다니. 12살밖에 안 됐다고는 믿기지가 않는 지혜로운 아이군요. 성전에 랍비라는 성경을 많이 공부한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였지만 선생님들과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했어요. 예수님은 몸도 튼튼, 키도 쑥쑥,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아이로 자라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 아이로 무럭무럭 자라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친구들,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지금부터 복습 퀴즈를 풀어볼 거예요.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아요.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누구의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정답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 퀴즈. 성전에서 랍비와 이야기를 나눈 어린 예수님은 무엇으로 가득했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 번째 퀴즈. 땡땡땡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어요 에서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모두 모두 참 잘했어요. 샬롬!